리아야! 리아야! 어? 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자, 일어나라고! 안 되겠다. 내가 깨워볼게.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고! 이거나 먹어라! 이씨! 아이, 물을 뿌려도 끄떡도 안 하는데, 아이씨. 토카토카토카토카토카토카. 얘가 이렇게 춤을 춰도 안 일어났는데, 어떡해? 이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에? 오빠한테! 우리 오빠를 깨울 셈이라면 집이 무너져도 절대 안 일어나니까 그냥 깨우지 마세요. 오늘 밤에 학교에 가기로 했으면서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안... 어? 학교는 왜요? 아, 우리 반에 나랑 진흙대 차별이 그리고 김리아까지 괴담 동아리거든.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무서운 곳에 직접 가보는 동아리지.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걸 직접 확인해보려고. 능력 초등학교예요? 그래! 근데 많이 무서울 텐데 그 소문에 대해서 말해줄까? 네! 저 들어볼래요. 오, 용감한 걸. 난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이렇게 무서운데. 어, 이게 뭔 냄새지? 어, 더러워. 어쨌든 잉여 초등학교 1층엔 미스테리한 계단이 있대. 그 계단은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가 간이 다르다는 거야. 무서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미스터리 계단이지. 리아야, 좀 일어나봐. 너 무서워서 자는 척 하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저도 따라가봐도 돼요? 저 아까 낮잠 자서 지금 잠도 안 오거든요. 요루루,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생각보다 더 무서울 거라고. 요루루, 너 용감하다. 그렇다면 나 대신 네가 오늘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주도록 할게. 무슨 소리야, 늑대야. 너도 같이 가야지. 딱 보니까 무서워서 그러죠? 아이, 아니거든. 상남자 진흙대 그런 건 모른다. 리아야, 일어나라고. 어? 일어나라고. 어? 야, 오줌을 싸도 안 일어나네. 그냥 가자, 얘들아. 더러워, 오지마 너. 모두들 모였군. 어? 넌 뭐야? 아, 리아 대신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어, 그래?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얘들아, 같이 가! 무섭다고.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야, 너 때문에 더 무서워. 무서웠으면 왜 따랐어? 그냥 돌아가지. 나 혼자 어떻게 다시 나가? 같이 나갈래. 그런데 다 돌아온 것 같은데. 수상한 계단 같은 건 없는데요? 그러게, 계담은 헛소문이었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볼 것 다 봤으니까 우리 돌아갈까? 야, 진짜 아까부터 왜 이렇게 돌아가지? 너 진짜 하늘나라로 돌아갈래? 근데 사실은 나 좀 똥이 마려워가지고. 미안해, 너무 긴장했나 봐. 진짜 쌀 것 같단 말이야. 살짝 나왔나?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저기 앞에 있는 화장실 같이 가주면 안 돼?
진짜 오빠 가지가지 하네요. 그런데 또 무서운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여기 화장실에 가자. 애들아 있어줘야 돼. 시원하다. 얘들아 아직 밖에 있지?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아, 알겠지? 아 알았어. 빨리 나와. 아, 쟤 때문에 남자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이게 뭐야. 나 나갈래요. 교실이 있었나? 4학년 4번? 너 야 뭐해? 언니 여기 원래 4학년 4반이 있었어요? 4학년 4반? 그게 무슨 소리? 뭐지? 우리 학교에 4학년 4반이 있었나?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여기 봐요. 사물은 뒤에 계단이 있어요. 이게 그 계단 아니야. 애들아 이제 가자. 이건 또 뭐야? 애들아 나 또 지려버릴 것 같아. 아무래도 이게 바로 그 미스테리한 계단인 것 같은데. 정말 내려갈 때랑 올라갈 때가 칸이 다를까요? 내가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지. 장기야! 네가 가. 야 너도 남자잖아. 에이 몰라. 빨리 가봐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넷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30, 38, 39.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소름 끼쳐. 왜 치아에 똑같이 생긴 교실이 있는 거야? 빨리 올라가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다. 35, 36, 37, 38, 39. 얘들아, 내려갔다 왔는데 똑같이 39개인데. 무서워. 그냥 빨리 가자. 애들아, 저 아래 저거 뭐야? 뒤에 뭐가 있다고 그... 모두들 무사하구나. 분명 어제 너네들도 다 봤지. 4학년 4반에 지하계단에 누군가 쫓아왔잖아. 그치? 네 저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니까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말하자. 4학년 4반에 누군가 몰래 숨어 사는 것 같다고.
가자. 이 녀석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학교 1층에는 4학년 교실이 없어. 또 4학년은 3반까지밖에 없단다. 그리고 너네 누가 밤에 학교 오라고 그랬어? 하지만 밤에 누군가 쫓아왔었다고요. 쫓아가긴 누가 너네 쫓아가. 경비 아저씨랑 착각한 거겠지. 분명 여기 4학년 4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도대체 우린 뭘 본 걸까? 그리고 지하에서 쫓아온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또 지하에 있던 그 교실은 뭐였지? 진짜 잘못 본 걸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